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재학 중인 전종원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해외파견 콩쿠르가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되어서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떨리지 않는다라는 자기 암시를 걸고 들어가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정도도 못하면 더큰 무대에서는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듣는 사람도 편하고 제가 연주할 때도 편한 그런 연주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연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린사라고 합니다. 해외파견 콩쿠르가 국내 3대 콩쿠르이기도 하고 유명하신 연주자분들께서 많이 출전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그 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를 가장 만나고 싶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와 또 작곡가의 의도를 좀 더 알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실력에 비해 큰 콩쿠르에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또 저의 레슨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베이스 트롬본을 전공하고 있는 이승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콩쿨로서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그리고 학교의 선배들과 친구들이 뭐 여러 추천을 해주어서 저도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떨리는 건 뭐 거짓말이겠죠. 떨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지만 한 명을 굳이 꼽자면 저는 아무래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만나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이제 음악의 기초적인 부분과 여러 다양한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콩쿠르를 준비하다 보니 제 개인 연습 시간이 좀 많이 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연습 시간이 늘다 보니 자연스레 제 실력이 향상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고 다양한 연주로서 좀 더 성장한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